하실까요? 저는 이벤트만 지원했어요. 비밀입니다. 업계 비밀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로엠 1년차 마케터 박주연입니다. 저는 인플루언서 콘텐츠, 온오프라인 바이럴, 시딩, 그리고 대학생 대외활동 스타일메이트 총괄을 맡고 있는데요. 마침 이번 주간에 여름 캐리오버 촬영이랑 저의 2일 동안의 업무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재밌게 봐주세요. 첫째 날 출근룩입니다. 저는 오늘 트위드 자켓이랑 목 티셔츠 그리고 이렇게 와이드 슬랙스 매치해가지고 커리어 우먼 룩을 연출을 해봤는데 좀 프로페셔널해 보이나요? 저희는 속해 있는 사업부에서 50% 정도 직원 할인가를 받을 수 있어요. 저는 로엠 미쏘 그리고 클라비스 에블린에서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입사 전부터 이랜드 패션의 옷을 진짜 많이 구매했어가지고 이런 직원 할인을 야무지게 받아가지고 쇼핑을 잘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출근을 하러 가볼게요. 맛있겠다. 아침에 대리님과 함께 티타임을 가져요. 오늘은 4월 인플루언서 착상 관련해서 미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앞서 제가 맡고 있는 인플루언서 콘텐츠들 중에서 이달의 로엠을 보여드리려고 해요. 이번 상반기는 브랜드 핏에 맞는 인플루언서 소속님을 데일리 뮤즈로 선정해 월별 스타일링 및 콘텐츠를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이거는 제가 3월 21일날에 공개될 예정인 이달의 로엠 3월 콘텐츠를 살짝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요즘 트렌드가 오피스 코어인 만큼 봄에 로엠 봄 신상과 매치해서 데일리하게 보여줄 수 있는 컨텐츠를 기획했어요. 출근부터 퇴근까지 업무 시간대별 룩을 제시를 했고 일상에서 직접적으로 맞닿을 수 있는 오피스 룩을 선보임을 통해서 잠재 고객 체류 시간을 늘리고 양질의 컨텐츠 전략을 펼치려고 했습니다. 일단 마케팅은 패션 트렌드도 트렌드겠지만 넓은 패션 시장 속에서 고객을 끌어올 수 있는 포인트가 있을지 그리고 유입 고객을 대상으로 더 머무르게 할 수 있을지 꾸준하게 공부를 하고 배워야 하는 직업인 것 같습니다. 영상 기획안인데 로엠 핏 및 데님에 대해서 고객이 무엇을 알고 싶은지 좀 생각을 했었고 다섯 가지 핏을 보다 쉽고 직관적이게 만들 수 있을지 고민했고 팀장님 그리고 유관부서 피드백을 통해서 하나의 영상이 만들어졌었습니다. 샘플을 찾는 주연씨다. 2일차입니다. 2일차 제 출근룩은 롱스커트를 입고 왔어요. 오늘 촬영 화이팅! 1주년이에요. 저 1주년이거든요. 짠! 제 최애 주임님과 라이브를 진행을 하게 되었어요. 네. 저는 3년차 주임을 맡았고요. 저는 1년차 신입사원 마케팅을 맡았습니다. 로엠 라이브 많이 사랑해주세요. 갈아입었습니다. 짠! 짠! 너무 피곤해요. 지금은 곧 8시. 출근한 지 12시간째. 이거 나가면 안 되죠. 아, 차차. 하지만 재밌습니다. 맞아요. 라이브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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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저는 찐 1년차 푸릇푸릇한 마케터 박주연이라고 합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아, 진짜. 이거 왜 보셨네요. 당연하죠. 아직까지 사원증이 제 자랑입니다. 방송하기 전에 살짝 인스타그램. 아, 네. 옷을 진짜 잘 입으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런 분이 로엠의 팬이셨고 그 약간 일단 성덕 되신 거잖아요. 아 맞아요. 완전 그쵸? 완전 덕업일치. 직장 사내에서 연애 가능한 룩 아닌가요? 너무 위험한 발언이었어요 여러분. 오늘은 3일차 마지막 날 출근룩입니다. 원래는 2일차에 촬영 보여드리면서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저희 팀장님의 인터뷰가 좀 더 필요할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카메라를 켜게 되었어요. 저는 지금 팀장님을 만나러 가고 있어요. 팀장님 혹시 인터뷰 가능하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로엠 마케팅 김승아 대리라고 합니다. 제가 되게 갑작스럽게 인터뷰를 요청했는데 이렇게 흔쾌히 응해주셔가지고 이번에 인터뷰를 진행을 하게 됐어요. 저희 상반기 공채 이제 마케팅 직무 지원하는 분들께 직무 지원 꿀팁 한 번만 소개해주세요.
아무래도 관련된 경험을 많이 쌓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패션 브랜드에서 인턴 경험도 있었고 매거진에서도 어시스턴트 생활을 했었고 이런 경험들이 마케팅에 직접적인 연관이 되는 부분도 있고 아닌 부분도 있었지만 실제 실무를 하면서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 같은 경우에는 나를 표현하는 방법이 되게 쉽고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서 쉽게는 뭐 인스타그램 릴스라든지 뭐 이런 컨텐츠를 통해서 나를 표현하는 방법을 익히고 또 해보면서 사람들 반응도 얻고 하는 일련의 모든 활동이 뭔가 마케팅 지원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리님께서는 지금 마케팅 일을 좀 오래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약간 마케팅만의 매력이 있다면? 기획부터 뭐 촬영, 광고까지 관객에게 닿는 모든 순간까지 제가 관여해서 나오게 된다는 부분이 가장 뿌듯할 것 같고 어쨌든 이 브랜드의 새로운 콘텐츠를 계속해서 불어넣어 준다는 부분이 마케팅만이 할 수 있는 매력인 것 같고 제가 만든 광고로 매출을 이만큼이나 끌어올 수 있다는 부분이 굉장히 놀랍고 재미있었던 것 같고 제가 했던 이 캠페인을 통해서 이 브랜드라든지 이 제품을 알고 혹은 이 캠페인 자체를 인지해주는 고객들을 만났을 때 굉장히 뿌듯하고 직무만의 매력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지금 상반기 공채 분들에게 면접이나 자수 팁이 있다면? 질문 받은 그 질문에 대해서 굉장히 두괄식으로 A에 대해서 물어보면 A만 대답을 먼저 하고 그 이유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얘기를 해주시면 좀 더 설득력 있고 집중도를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많은 회사 중에 왜 이랜드가 1등 회사였어요? 저는 되게 다양한 활동을 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그리고 다양한 고객층을 만나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딱 이랜드가 어떻게 보면 남녀노소를 다 아우를 수 있는 그런 브랜드들이 많은 곳이어가지고 제 역량을 되게 잘 펼칠 수 있는 회사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이제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이랜드만 지원했어요, 막학기에. 맞아요, 진짜 원샷 온킬. 원샷 제 인생의 레전드. 원샷 온킬을 할 수 있었던 그런 지원 꿀팁이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때 당시에 마라톤을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아마 성취 쪽이었을 거예요. 매주마다 1km씩 늘려가지고 11km 마라톤, 하프 마라톤을 자기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해서 실제로 제가 최종 면접 전이죠? 완주를 성공을 했었습니다. 이런 저희 도전정신? 이런 거를 좀 넣어놨던 것 같아요. 이게 되게 면접관들에게는 되게 약간 강렬한 인상이 되지 않았을까? 저처럼 이제 패션에 관심, 패션 안 나오고 그리고 이런 창업 활동이나 인플루언서 활동이 없었어도 아마 돌이켜보시면 어느 정도 수치적으로 좀 변화하신 부분들도 있을 거고 도전했고 어떤 성취한 결과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할 수 있다면 되게 면접할 때 좋으실 것 같습니다. 파이팅! 대리님은 마케팅 너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예상과 다른 질문이 들어가지고 저는 원래 예전에 마케팅 동아리를 했었는데 그때부터 계속 생각했던 거는 고객의 마음을 사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유는 말씀드릴 수 없는데 생각 안 해봐서 비밀입니다. 업계 비밀입니다. 사실 제품을 구매하게끔 하는 그것보다 이 브랜드나 제품이 고객의 마음에 들게 하는 게 더 어렵거든요. 일단 마음에 들어야지 구매까지 이어지고 완전 안착될 수 있게 하는 게 고객의 마음을 사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일련의 모든 활동들이 마케팅이라 생각해요. 마케팅 3인실 마케팅은 순발력이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잠시만요. 마케터가 되려면 케케복은 아이디어를 버리고 틴틴틴은 아이디어로 지원하세요. 저희 대리님이자 팀장님이십니다. 저희 수준입니다. 알아서 편집해주시지 않을까요? 아 이거 내는 거요? 네. 아 이거보다 잘할 수 있으시면 지원하세요. 네 잘하실 수 있을 거라 믿어요. 이제 여기서 영상을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화이팅!